뷰티 컨설팅 청담리. 나는 잔킴. 오늘의 주제 반영구 눈썹 빠르게 간다. 오늘 의뢰인은 예전에 눈썹 문신을 했는데 붉은 잔인이 남게 되어 레이저 제거를 하러 피부과에 가셨다고 하신다. 무려 4번의 레이저 제거를 했으나 결과는 참담. 지워지지 않고 붉은기가 그대로 남았다고 한다. 다른 곳에 가서 중화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해 포기한 상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 한 줄기의 빛 청담동 3머스 아이브로우를 발견하는데, 다행히 포기했던 붉은 잔인을 해결해드리면서 비대칭이고 짧아 보였던 눈썹 모양까지 잡아드렸고, 심지어 아프지가 않아 졸다가 딱 걸린 오늘의 의뢰인 빨리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썹 혹시 뭐 그리고 오셨나요? 아, 저 눈썹 마스카라만 살짝 지워보실게요. 레이저로 몇 번 뺐었는데 이상은 안 빠지고 지금. 네. 네. 하고 중화도 한번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네, 주황빛이 띄네요. 네. 전체적으로. 하셨을 때 한올한올 하는 걸 하셨나요? 아니면 음영을 넣는 뭐 기법을 드셨는지? 콤보 둘 다 하는. 네. 기법. 이게 붉은 잔은이라고 하는데요, 자극에 의해서 이제 상처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레이저로 빼보셔서 아시겠지만 붉은색을 잘 읽지도 못하고 이게 색소가 아니어서 안 빼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둘 다 복합적인 거니까 어찌됐건 안 빠진다라는 거. 네, 그게 중요하죠.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빼러 가시지만 뭐 세 번, 네 번에도 이렇게 안 빠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자극을 최대한 주지 않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더 남지 않기 위해서 수정을 하러 많이 오시고요. 오늘도 이제 붉은색을 좀 잡으면서 모양도 살짝 잡아 드릴 건데, 뭐 원하시는 모양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 일단 눈썹이 짝짝이어서 이거 잡고 길이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요. 네. 미간 사이가 약간 넓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 눈썹 앞머리 쪽에 커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좀 네. 좁아 보이게. 네. 고민하셨던 그 세 가지 한번 여쭤보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또 심층적으로 대화 나누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여기를 잘 덮어씌우기를 하면은 미간이 좀 넓은 것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만큼 들어왔어야 맞는데 네. 여기가 지금 흐려져 있으니까 미간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를 좀 더 좁히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비대칭인 것도 맞출 수 있고, 여기가 들어와주면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본인도 조금 길게 하고 싶다는 것도 충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잡아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여기를 옆에를 살짝 길이를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약간의 이게 각도가 약간 앵글이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네. 앵글이 좀 있어 보이는 눈썹을 갖고 있어요. 그걸 낮추고 싶으면 앞에를 좀 더 올려줘야죠. 근데 이 얼굴은 내가 봤을 때 굳이 플랫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 얼굴은 약간 있는데 이런 데가 있고 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플랫하게 일자로 그리는 것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좋은데, 각으로 만들지 말고 그러면 유선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드로잉이 생길 것 같아. 원래의 눈썹보다는 약간 동그래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뒤로 각이 간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당겼죠? 아, 네. 그래서 네. 훨씬 더 미간이 좁아 보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꼭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너무 뒤쪽으로 간 거를 약간 앞쪽으로 당겨야지 여기가 좁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거 하나 더 붙이자면, 감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눈동자의 깊이를 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이라인을 좀 더 보완해서 그려주면 미간이 좀 더 좁아 보이죠. 앞쪽을 더 굵게 그리면 이는 예뻐요. 여기가 앞으로 좀 들어와주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내가 지금 하나씩 조금 보완을 했는데 이제 좀 반듯해져 보이고 약점이 조금 보완이 되죠. 본인하고 나하고는 잘 느껴요.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 남들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너 왜 예뻐졌어? 좀 예뻐졌다 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덤덤한 사람들은 뭔지 몰라. 그냥 뭘 했는지 모를 거야. 근데 어쨌거나 예뻐진 쪽으로 간 거를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알죠. 응? 훨씬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칭이 잘 맞아 보이고 맞아요. 또 약점이 되게 보완이 됐죠. 미간 커버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양쪽이 다 같아 보이고 어떠세요? 느낌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얼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윤곽이 좀 있다 보니까 비대칭도 있고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다 있어서 마냥 휴거같이 알고 시작하지? 그럼 다 그 사람, 이 사람 나름 또 어렵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이런 경우가 내가 있어서 난 이렇게 대처했지 하고 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는데 많이 해본 사람은 이길 수는 없죠. 경험이고 실력이 그래서 우리가 노련한 의사를 찾잖아. 그죠? 많이 해보고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그게 곧 실패를 안 하는 길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내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했지 하는 그런 나만의 스킬이 있어야 실패를 안 하죠. 맞는 사실. 사람 얼굴이 대칭이 없잖아요. 그쵸? 진짜 대칭 잘 맞추신 분들 보면 정말 달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비율 하는데 왜 그러냐. 비율을 잘 맞춰야 예쁘니까. 그래서 비율이 잘 맞는 사람을 황금 비율, 뭐 컴퓨터 비 이렇게 하는 게 그 비율 때문에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도 비율을 잘 맞추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눈과 눈 사이가 멀면 좁아 보이게 해주고 눈썹 사이가 멀면 가까이 있게 만들고 코가 낮으면 코를 높게 보이게 해주고 눈이 작으면 눈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게 내 일이거든. 자, 저 보세요.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대칭을 계속 맞춰야 돼요. 그런 거를 봐주시면서 하느라 이렇게 앉아서 반대편에 거울도 두고 같이 진행 과정도 보고 본인은 거울만 볼 테고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나처럼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볼 테고 둘 중에 하나가 얻어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늘 양쪽을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해주는데 그리고 이거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보고 다시 들어가야지 뭐 진하게 하는 게 늘 사는 아니니까 잘 섞이면 또 예뻐요. 부드러워 보이고 흐리게 좀 되고 뒤에는 좀 어둡게 돼서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어요. 레이저로도 안 빠지는 게 맞아요. 이게 뭐 한 번에 다 되면 뭐 나는 몇 번 빼다가 전화 한 번 하고 포기했어요. 여러 번을 걸쳐서 해하는데 완벽하다기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조화를 넣어서 눈으로 볼 때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죠. 자, 하겠어요. 또 예쁘네. 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되게 상세하게 잘 찍어주시고 비대칭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 톤 이제 붉은색을 보이지 않게 살짝 덮어드렸는데 색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피부성이 너무 다 달라서. 그래서 3일에서 5일 사이에 색이 한 톤 흐려질 건데 많이 흐려져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리터치 때 어느 정도 흐려졌는지를 본 다음에 원장님이 거기에 대처해서 색을 넣어주실 거라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보통 일주일.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아... 네. 방식이 다른 분들하고는 많이 다르신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달 뒤에 오라는 거는 피부가 상처가 나서 딱지가지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 아... 그게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그런 정도의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5일만 지나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딱지는 생기지 않고요. 이제 약간의 각질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것도 참 미미해서 본인이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도 열에 한두 명밖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모양도 이제 의견 한번 가져오시고 궁금한 것도 가져오시면 리터치 때 같이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되게 안 아프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아프죠? 네. 신기하다. 네, 오늘 얼마만이시죠? 일주일 지났나요? 네, 일주일. 어느 정도 지워졌는지를 체크를 하고 두 번째를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물고기가 좀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진액은 뭐 어땠어요? 조금 간지러운 거? 근데 뭐 그렇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서 어느 정도 이 높낮이가 좀 어느 정도 맞춰졌고 이제 저쪽만 오늘 선명하게 나온다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질 것 같아요. 수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뭐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간질간질한 건 미세한 상처가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올 때 약간씩 간지럽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무리 디자인을 앉아서 듣고 해도 누워서 하면 결국엔 좀 달랐잖아요. 딴 데서는 다 누워서 하니까. 외국에서도 앉아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봤어요. 엄청 한 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탈각할 때도 각질 되게 많고 디자인이 막상 올바르게 잡아놔도 누우면 어차피 피부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는 폼이라는 거를 안 써. 그리고 이렇게 잉크가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우리는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자기가 처음이 아니야. 졸아요. 저는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좋은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흔히 머리를 자를 때 좋은 사람 꽤 있거든? 네. 화장할 때도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타투 할 때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나는 많이 만나잖아. 근데 자꾸 잠이 와. 눈이 뭔가 떠봐라. 쟤는 다 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지? 아니 저쪽 눈썹 할 때마다 그랬는데 아니 좋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좋았는 걸 내가 딱 느꼈네. 자꾸 눈이 감겨오네. 아픔은 줄 수가 없지. 하나도 안 아프니까. 졸지. 얼굴 만지면 졸리거든. 또 샤프하면서 좋은 사람들은 못 만나지만 또 사랑하는데 주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 아니 나봐봐요. 하고 나서도 안 아프고 다 하고 나서 아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아파?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화장을 막 하고 그러니까 임신하는 게 이렇게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이제 조금 왔게 나가봐. 라인밥을 예쁘게 그리고 왔네. 그래서 눈깔이 착착 자라고 왔네. 그걸 알려주신다고. 응, 알았어. 이게 내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 그 전문가가 딱 찍어주면 좀 화장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해. 조금 더 내 이렇게 가까워 보이게 했었는데요. 굉장히 보완이 잘 됐다고 보여져 지금. 그리고 짧아 보이는 거를 조금 더 길고 올라가 보이게 아주 잘 됐어요. 화면상으로도 잘 보이죠? 아주 네. 괜찮게 보여요. 단점은 확실하게 커버됐어. 예쁘다고. 잘했다고 하자. 자연스럽다고. 한 줄도 몰랐다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아, 저 눈썹 고민 되게 많았는데 아예 지우고 다시 할까 했었는데 선생님 만나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브이 한번 해주세요.